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그제 새벽 인천 을왕리에서 만취 상태의 3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피해자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누리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해보니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도 술에 취한 가해자는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한다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자신의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없는 아버지를 위해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며 제대로 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은 현재 24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14일자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감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 수뇌부를 거침없이 비판해온 임 부장검사가 감찰 업무를 맡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임 부장검사와 함께 대표적 검찰 내부 비판자인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SNS에 야호라는 단 두 글자로 짧고 굵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염치가 실종된 나라라며 뼈 하나로 천 그릇을 우려내더니 드디어 공을 인정받아 영전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진 전 교수는 임 부장검사가 직무유기 등과 관련한 내부 고발 전력을 너무 자주 써먹는다며 사골 검사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진 전 교수는 또 이번 인사가 출세하고 싶으면 권력의 개가 되라는 추미애 장관의 확고한 메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세대별 많이 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는 이른바 B급 하자 제품들이 귀한 몸이 됐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성능은 멀쩡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하자나 흠집이 있어 판매할 수 없었던 이른바 리퍼브 제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리퍼브 제품은 불량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품의 절반 가격, 많게는 80%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하자를 감내하면 정상가 100만 원짜리 제품을 20만 원에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알뜰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른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들이 실용적 소비를 지향하는 점이 발빠르게 반영된 겁니다. 한 유통업체는 리퍼브 매장을 팝업 스토어로 한시적 진행했다가 현재는 정규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장마와 태풍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자 못생기거나 흠집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대신 저렴한 B급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50대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년 동안 아파트와 분양권 세 채를 쇼핑하듯 사들였다는 보도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배우자 임모 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분양받고 넉 달 뒤인 10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두 달 뒤인 12월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금과 매매대금 등 임 씨가 아파트 세 채를 사들이는 데 들어간 돈이 최소 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은 지난 2월 매각했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 이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의원 본인이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아 분양권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거액의 부동산 투자 사실을 부부 사이에 공유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